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들 오늘도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7일 아침 방송 시작해보죠. 자, 화이팅 하면서 우후 박수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죠. 자, 전일 미국 시장 0.07 다우존스 하락했고요. 퍼센트. 나스닥 0.52%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2.61%로 제법 하락폭 컸고요. 독일도 0.60% 하락했습니다. 자, 미국 전일 하락한 이유는 브로드컴이라고 반도체 칩 제조회사인데 실적 전망치 하락 하향 조정함으로 해서 5.6% 하락했고요. 반도체 지수, 반도체 업체, 그 다음에 IT, 팡, 바이오, 자동차 할 것 없이 좀 골고루 좀 빠졌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만해에서 유조선 두 대가 피격을 당했는데요. 미국은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중국의 지표들이 좀 안 좋고,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조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일단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자, 미국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하면서 대번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자, 여기 다이렉트로 올라온 감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양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하락폭에 반등 시에 조정권을 저항대를 판단해 보면 60일선 인근이 618 권역이거든요.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주식 기초 강의에 가시면 피보나치에 대한 설명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강하게 반등했으니까 적당히 조정 받는 거는 별 무리 없다. 그리고 아래 윗골이 달면서 조정 양호한 흐름으로 조정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존스는 60일 이탈 안 하고 잘 상승 전환 이어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나스닥은 60일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0일에 저항을 받을 텐데 60일 위로 얼마나 잘 올라서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야간 선물부터 먼저 잠깐 체크하자면,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20% 하락으로 외국인이 1132계약 매도를 했거든요. 자, 큰 규모 아니니까 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지금 현재 미국 다우존스 선물 0.18% 상승, 나스닥 선물도 0.29% 상승이니까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영진님, 시리님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아침에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2금융권에서도 DSR, 그러니까 가계 대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하겠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뭐 신용 대출 받아서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향이 좀 있다, 그렇게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간 배당 실시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모비스, 롯데지주도 중간 배당 실시하겠다라고 뉴스에서 나와 있고요.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 6월 30일 기점인데 이 영업일 앞인 6월 26일까지, 그러니까 6월 26일 당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남북 경협 지금 아마 조만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 개선에 준하는 그런 발언이 혹시나 나오면 남북 경협 한번 랠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좀 들썩들썩 하고 있고, 닥터K 그 흐름 놓치지 않고 일단 경농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주
18일, 19일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자, 여기서 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양대 시장 코스피, 코스닥 저항권에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 쉼없다면 좀 그렇습니까? 어쨌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고요. 코스피도 한 3일째 정도 조정받고 있는 입장. 그 조정은 여기 36일, 그리고 여기 36일 딱 매치가 어느 정도 된다. 앞전 방송도 돌려보셨던 분들은, 그리고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이제 날짜를 바꿨습니다. 41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짜가 70일인데, 자, 70일 안에, 좋은 흐름 놓으면 큰 흐름에서 전환도 가능하다. 그런 분석을 할수 있겠고, 지금 70일의 절반인 35일이 넘어섰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등 시도 나온다면 충분히 또 반등도 가능한 권역이라는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그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핵심은 강한 상승 이후에 강한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를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상승할 때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데 최근에 기관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또한 며칠째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요. 전일은 기관 외국인 코스닥, 코스피 저번 매도세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 수급이 빨리 개선이 좀 돼줘야 된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외국인의 선물이 지금 제법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만 계약 이상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만한 천 계약 이상 정도 들어오고 있죠. 이 선물이 하방 압력을 가하던 매도세, 한 25,000 계약 정도의 외국인 매도세를 이제 수돕하고 상승 전환을 위한 포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추천했던 종목들, 수급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금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0.36% 상승 출발, 코스닥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대차를 차익실현 잘 해내고 이제 조정권에 왔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먼저 접근해서 올라갔고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추가 매수해서 물량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기아차를 매수했습니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에 대한 그러니까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우려 때문에 좀 빠졌었는데 대분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또 수소 관련돼 있는 수소차 관련 업체 인수 등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기아차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하고 이제 단가 정도 위치한 상황이고, 모비스도 기관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기아차도 기관에 관심이 좀 있어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삼성중공업 사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가 그동안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조선주가 돌아간다는 것을 포착했어요. 그러면서 매수 들어간 이후에 양호한 흐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8,200원 정도 선까지 일단 노려보고 차익 실현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갈때 추가 매수할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경농 차익 실현 충분히 몇번 했고 여기서 다시 매수 의견 이렇게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동시효과는 좀 시원찮네요. 남북경협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동시효과 좋지 않네요. 옆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외국인들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좀 가벼운 종목이니까 등락이 좀 있어요. 호텔 신라도 우리 팀 K 인원이 잘 차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다시 공식적으로 재매수 의견 드렸어요. 일단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최근에 강세 보이던 면세점 관련 그리고 화장품 조금 주춤했는데 오늘은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닥터 K가 추천한 종목들은 수급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휠라 코리아도 추천했어요. 올라가죠, 그죠? SK텔레콤 관심 있다 했습니다. SK텔레콤. 다른 통신주는 조금 별론데 SK텔레콤은 조금 관심껏 넣어둘 필요 있겠다. 자, 신한지주도 추천했었는데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차익 실현 의견 드렸습니다. 전전일 25만원, 20만 5천원권에서 3분의 1 매도하고요. 자, 전일 20만 4천원 깨지는 지점에서 매도 의견 드렸어요. 매도 의견 드리고 난 이후에 쭉 빠집니다. 18만 3천원 매수 의견 이후에 20만 4천원 정도니까 대략 12% 정도 수익 내고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도 차익 실현 여기서 들어가서 잘 해냈고요. 눌려준다면 다시 또 관심 가질 겁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5G하고 휴대폰 쪽이 약간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종목 군들이 내지는 종목이 끝없이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이렇게 강하게 올랐는데 여기 위에서 뒤늦게 들어간다면 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올 때 상당히 손실폭 단기간에 커지거든요. 그래서 닥터케이는 다시 차익 실현 잘 해내고 와이솔도 여기서 던졌고요. 그죠? 대덕전자도 여기 사서 여기서 던졌고요. 삼지전자는 여기 사서 30% 먹었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빠지죠. 꼭대기 들어간 사람은 사자마자 10%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꼭대기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렇다면 주식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슈프리마도 5%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서 25% 먹고 던지고 나니까 밀리고 있고, 대체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려줄 때까지 기다린다. 닥터케이는 눌려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자, 자동차가 강세인 것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가 이제 슬 돌아선다. 조선주가 슬 돌아서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모양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눌려주면 충분히 더갈수 있는 모양인데,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예전에 현대중공업이죠. 합병 문제에서 뭐좀 자꾸 잡음이 들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보는 정도입니다. 삼성중공업에 베팅했어요. 일단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 자, 건설주도 이제 바닥 탈피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고, 닥터케이는 대림산업 찍었어요.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이만큼 먹어서 15% 먹었어요. 건설주도 살짝 돌아서려는 모습이다. 그에 비하면 IT 전기전자가 좀 돌아서야 우리나라 지수가 좀 상승하기 좋은데, 삼성전자가 반등 시도 넣으려다가 그냥 대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갈 때 45,000원권 정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헌기야오, 반가 반가. 하이닉스 아직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형은 던지라 그랬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 1번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자, SK 하이닉스 주가 모양 안 좋다 그랬습니다. 내비라면 가지고 있다 이말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침에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 그지? 또 욕들어 먹지? 너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들고 있으면 어떡해. 거기까지 아침이니까 알잖아 봐. 너안 던졌을 걸. 너의 투자 성향을 내가 알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성공하기 힘들어진다. 형이 아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음속 깊게 잘 생각해 봐.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이야. SK 하이닉스, 삼성 SDI를 관심 가집니다. 이 봐봐. 관심 가지는 게 다르잖아. 올라타고 눌려주는 거 이런 거 관심 가져야 된다고. 그지? 눌려주면 관심 가집니다. 삼성전기 안 좋아요. 삼성전기 안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급이 안 좋잖아. 그죠?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수급 양쪽에서 다 패고 있어요. 이런 거안 갑니다. 잘못 가요. LG전자 여기 사고 여기서 샷 하니까 바로 6% 올라가잖아.
그 메커니즘을 잘 여러분들 익히셔라. 자, 왜? 여기 딱 보고 있었어. 이거 관심권 딱 넣었거든요. 1차 관심권에서 딱 주시. 그 다음에 눌려주면 사겠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딱 강하게 가고 난 다음에 눌려주길래 1차 매수. 2차는 여기 눌려주면 산다. 여기 눌려주죠. 이때 2차 매수 해가지고 그 다음 6% 가는 거 아닙니까? 평소하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이러한 매매가 훨씬 낫다. 우상향하는 종목 하셔라. 기가 내고 수급도 막 들어와요. 그죠?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밑으로 박박 끼고 있는 거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죠? LG 디스플레이도 이럴 때 해도 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 그죠? 이럴 때 올라가면 성공. 근데 밑으로 깼죠? 그럼 실패. 그죠?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손절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살. 박살. 아시겠습니까? 여기 올라타면 막 강하게 갈것 같죠? 별로 강하게 못 갑니다. 가도 밀리고 왔다 갔다. 그죠? 물론 여기의 폭은 상당폭 수익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럼 여기 폭을 노리고 만약에 들어갔다 치면 올라가면 괜찮은데 밑으로 까지면 내가 매수하려는 이유가 사라지면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지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현대모비스 상승 출발. 기아차 옆으로 헷갈리니까. 자, 현대모비스 일단 상승 출발, 기아차 상승 출발, 자동차 강세라 그랬어요. 셀트리온 던져라 그랬고요. 셀트리온. 자, 호텔신라 플러스. 삼성중공업 약간 마이너스 출발. 자, 신한지주는 알아서 하신 됐고, 요 깨지면 던져라 했으니까 이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LG전자를 좀 봐야 되겠네. 에드님, 신한, 알아서 적당하게 청산하셨댔는데, 청산 다안 했으면 다 청산하십시오. 지지부진합니다. 자, 코스피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 자, 막 포트폴리오 비교적 양호입니다. 자, 시장이 이제 5월달 힘든 시장 지나가고 이제 조금 그래도 매매 한번 해볼 만한 권역 정도의 시장은 됐어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죠.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는데 도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지나간 방송들 제 말씀 믿지 마시고요.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나간 방송들 검증해보고 닥터 K가 했던 이야기대로
적중률이 많이 높은지 아닌지, 시장 판단 잘 하는지 여부 반드시 검증하시고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단,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시장이 반등 강하게 할수 있는데, 기관의 매도 양이 크진 않습니다만, 일단 기관 외국인 매도세 잡히고 있고, 선물도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14%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0.20% 상승 중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일요일 방송 보셨습니까? 일요일 방송이 한 주간에 전망 내지는 업종 대표주들 분석하는 방송이니까 반드시 보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안 보시고는 여러분들 자유인데, 보신 분들은 반드시 도움될 거다. 그럼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예습 아닙니까? 벌써 그러면 한번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주요 섹터 한번 훑고 아침에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하고 같으면 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자동차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자동차 강세라는 거. 그죠? 현재 시장 하락 출발하고 있는 중인데, 죄송합니다. 아, 오늘 목이 되게 안 좋네요. 시장 하락 출발 중인데, 자동차 조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동차 조선 안 나쁘죠? LG전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그래도 LG전자가 빨간 거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괜찮을 것 했어. 그죠? 5G 휴대폰 위에서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조심하셔야 돼. 남북 경협. 요게, 비교적 중대형 우량주는 강세, 밑에는 약간 약세. 요런 상황. 수소차 강세. 와우. 휴대폰 부품도 뭐 비교적 양호하네. 그죠? 강세 업종 맞긴 맞아요. 다만, 꼭다리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꼭다리에서. 제약바이오도 오늘 뭐 비교적 강세. 그런데 닥터케이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별로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괜찮아 보이는 종목 몇개안 됩니다. 셀트리온, 휴젤, 그 다음에 유한양행. 제가 보는 기준에서 그래요. 다볼순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좀 괜찮지. 나머지는 추세가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별로입니다. 셀트리온도 일단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강하게 못 가고 있습니다. 밑으로도 안 처지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위로 20만 4천원, 여기 위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코스피는 낙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0.24% 하락. 코스닥도 상승폭 줄였습니다. 0.07 상승. 그러나 자동차 강세 업종에 잘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 1% 상승, 현대모비스 0.68% 상승. 자, 경롱이 약간 주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수 단가 위고, 호텔신라 뭐 약보합 될 물이 없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급 현황 체크해보죠. 현대모비스 그만. 자, 올라타고 있죠. 양호. 시리님 양호 추가 매수했죠? 아, 우리 시리님 여기서 바로 셀트리온 던지고 여기 추가 매수. Very good. 잘했어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옛날처럼
그냥 들고 가지 않는다. 변하고 있다. 팀 K는 변화, 진화하고 있다. 더 갈라고 폼 잡고 있다. 에이.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이 이거 살려고 할 겁니다. 왜? 이제 추세 다 돌려냈고, 한번 눌려줬고, 밑으로 세게 밀렸는데 대번 들어 올리네?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 위에 없어. 여기만 돌파하고 나면 위로 제법 열려. 샷. 그죠? 삼성중공업 5일선 안 깨고 내려오면 양호합니다. 외국계 매수세 또 들어오고 있어. 지금 외국계 3일 연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안 처지네. 위로 가네. 그죠? 음봉으로 이렇게 세게 두드려 맞으면 밑으로 쳐줘야 되는데 안 처지고 대번 들어올린다. 그죠? 양호입니다. 양호. 미국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업체 인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입니까? 그죠? 수소 경제 수소차 쪽으로 주력을 삼겠다 그런 발표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오늘은 뭐 지금 외국계 매도 약간 잡히고 있는데 한 봐야 되겠고요. 경농 자, 강하게 더 치고 가면 좋겠는데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 호텔신라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 외국계 양호. 자, 기관 외국인 매도세 크진 않습니다만 밑으로 약간 처지고 있어요. 코스닥 별로 안 좋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더 깨고 내려가면 별로 안 좋아요. 차차차 기아차 추가 매수 성공. 그죠? 41,300원 추가했죠? 성공. 그죠?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도 올라가네. 그죠? 그 반면에 적당히 청산해라는 현대차는 그만. 그냥 그만. 그죠? 이게 주가의 탄력이 이제 다 됐다 안 됐다 이거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현대차 던지고 현대모비스 들어가고 기아차 들어가고 했으면 훨씬 나은 트레이딩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보다 본인이 가장 잘알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닥터K의 전략을 그렇게 딱딱 매치했다면 얼마나 더 수익이 났다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죠? LG전자 나쁘지 않긴 않네. 흥기야오. 형이 뭐가 가장 좋다 그랬지? LG전자가 가장 좋다 그랬어. 여기 중에. 그지? LG전자가 가장 잘 가잖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니까? 추세. LG전자 가장 좋다고 해가 며칠 전에 7% 가까이 먹었잖아. 그지? 그걸 기다리고 있어. 어저께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에드님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라타면 따라갈 수 있다 그랬어요. 공식적으로는 의견 안 드릴게요. 그렇게 설명드렸으니까, 그죠? 두 가지 시나리오 있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여기까지 기다렸다 매수. 올라타면 첫 번째 매수, 만약에 밀리면 두 번째 매수. 이렇게 가능하다 했는데, 닥터K한테는, 이게 조금 약간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매수 의견 안 드리겠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밑에 처지면,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의견 듣고 알아서 할줄 아는 사람은 좀 빠르게 할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공격적으로 올라탈 때 따라가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럼 위로 갈수 있거든요. 그죠? 야, LG 이제 위로 와야 돼. 이거. 이쪽 정도 와야 돼. 필라 코리아 좀 내려와라. 이제 뭐 보여드렸으니까. SK텔레콤 관심 있다 했습니다. 오늘 당장 막 크게 사고 싶고 이렇진 않는데 일단 조금 지켜볼게요. 통신주가 아직까지 완전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5G 관련해서 통신 업체에게는 크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기지국 아직까지 통신망이 좀 완벽하게 구축이 안된것 같으니까
추가로 투자도 더 해야 되고, 업체 간에 경쟁도 하려고 하면 마케팅 비용 많이 나가고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데, SK 하이닉스는 돌려내리는 막 조짐 보여요, 지금. 잠깐만, 시장이 별로 안 좋죠? 일단은 대기입니다. 일단 대기. 최우선 순위로 SK텔레콤과 LG전자 관심 있어요. 자, 삼성중업도 강보합권으로 다시 돌아섰고, 기아차 1.6% 가고 있고, 현대모비스 1.1% 가고 있고, 경농이 1% 마이너스인데, 아직까지 무리 없는 상황이고, 호텔신라 플러스권 전환, 셀트리온도 플러스 상승 전환하려고 지금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좀 기다릴 거예요. 이번 주는 웬만하면 관망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야, LG전자 가네. 그렇다면 눌려주면 관심 가져도 돼요. 상승하는 거 봤으니까 눌려주면 관심 가지면 돼요. 시장 상황이 양호하면 여기 딱 오면 이렇게 눌려주면 여기 사면 돼요. 지금 말고. 지금 늦었어요. 아까 여기 올라탄 거 보고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주면 들어간다. 그거 기법이에요. 뭐 기법이라 말하기도 뭐한 당연한 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안 하는 분 많잖아요. 그죠? 올라가네? 그냥 무리하게 쫓아간 거 말고 그래 알았어. 간다 말이지. 여기 사야 되는데 아 놓쳤어. 딴거 보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눌려주면 들어가야지. 이렇게 딱 생각하고 기다리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추세 체크 한번 합시다. 1번 눌러. 예이야. 호구리 반가반가. 야, 호구라. 사진 보면 내가 연식이 있는데, 난줄 알았다고? 아이. 고맙다, 야. 방탄소년단 토요일, 일요일 팬미팅 라이브 했었거든요, 부산에서. 그래서 제가 방탄소년단 뜨기 전에 제가 방탄소년단 뜬다고 제가 예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래 참 좋아하기도 해서 구경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와, 진짜 사람들도 많이 왔고, 자, 뭐, 동남아, 그죠? 중국, 일본, 대만, 와, 많이 왔더라고요. 참 뿌듯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잡음도 있었습니다만, 자,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제 도저히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해외 팝 시장에서 이제 독보적인 존재가 막 돼가고 있습니다. 한번 공연하면 200억씩 막 벌어요. 그게 수입은 아니겠습니다만 한번 공연하면 매출이 250억씩 막 올라오고 그럽니다. 윔블리 구장 있지 않습니까? 매진이 7만석이 매진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이틀 연장 공연하고요. 참 멋집니다. 자, 지금 뭐별 상황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하자면요. 그 BTS가 데뷔하자마자 성공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거의 무명 비슷하게 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게 그렇게 되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되게 크지도 않고요. 좀 그만해요. 물론 뜯어보면 잘생긴 애들 몇명 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팀에 비해서 팀 멤버 간에 배분을 적절하게 잘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특히 뭐 SM 팀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4천호 그럽니다. 그죠? 안 거의 노래 안 나오는 멤버 됐어요. 그게 무슨 가수입니까? 그러나 BTS는 7명이 골고루 그죠? 센터에도 보진시켜주고 파트 분배를 잘해주고 하니까 결속력이 있는 겁니다. 눈빛을 보고 딱 알았거든요. 너무 노래하고 싶어 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저는. 저도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야, 이 팀은 정말 잘 되겠다 딱 했는데, 야, 빌보드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두번 했어요. 야, 화이팅입니다. 그죠? 누가 그렇게 될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꿈을 잃지 않고 하겠다는, 해내겠다는 의지 가지고 하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 안들. 이강인 선수, 멋지죠? 우승 못했다, 안들. 뭐가, 저는 울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죠? 딱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런 마인드 정말 배운다.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져요. 박수.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나는 할수 있다. 난 해낼 거다. 반드시 저 높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자꾸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돼요. 언젠가 그 위에 가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말할 때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 화이팅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하고 반드시 나중에 위치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하다 뜬금없이 그죠? 지금 별로 할게 없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야 될 상황도 아니고 특별히 팔아야 될 상황도 아니고 경농이 조금 처지긴 한데 일단 지켜봅니다. 일단 지켜봐요 이거. 자, 위로 강하게 치고 못 가는 이유는 뭐다? 시장이 시원찮아요. 종목이 그래도 괜찮은 종목군이니까 그나마 푹푹 안 빠지고 있어요.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마이너스 0.31입니다. 퍼센트. 코스닥 안 좋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확 쳐졌어요. 0.35%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테마주 위에 꼭다리 물린 사람들 아작나요. 아작납니다. 기관 외국인이 던지고 개인들이 막 사고 있죠. 이뭐 사겠습니까? 바이오나 테마주 꼭다리인 것도 모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홍콩 갔다 옵니다. 공짜로. 아시겠습니까? 시장이 좀 시원찮네. 자, IT, 전기전자, LG전자 강세 보이고 있고 나머지 빠져요. 나머지 빠집니다. 그죠? LG전자 가장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겠냐고요. 우연. 추세라니까요. 추세. 그죠? 여기 위에 있는 거 좋다 안 그랬습니다. SDI 눌려줘야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눌리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좋은 LG전자라 그랬습니다. LG전자 갑니다. 그죠? 자, 현재 자동차 강세, 조선주 비교적 강세, 그리고 면세점 화장품 주 비교적 강세, 나머지는 수소차가 초강세네요. 수소차 날라가네요. 야.
전기차도 뭐 비교적 강세. 수소차가 오늘 날아갑니다. 오늘 특징은 수소차가 날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본인 주식만 보고 있다면 이 파악이 안 되죠. 물론, 밖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밖에 접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대기인데, 내지는 핸드폰을 충분히, 아니, 컴퓨터 충분히 접근 가능한 상황이면 반드시 컴퓨터로 모니터도 2개 이상 가지고 반드시 투자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 투자에 결과로 나타나니까요.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번 주까지 좀, 관망할 생각입니다. 일단, 좀 조정 받아야 돼요, 약간. 그래도 대형주가 12%, 바닥권은 더 많이 올라왔어요. 17만원권에서 20만원권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3만원 같으면, 그죠? 20%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 좀 받아야 돼요. 팔아, 딱 하니까 빠집니다. 팔아. 팔아 그랬습니다. 팔아. 쭉 빠져요. 그죠? 저번 방송 본 분들은 아시겠지. 자, 기아차 양호, 현대모비스 양호, 호텔신라 양호, 경농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양호, LG전자 진짜 강해. SK텔레콤도 강해. 괜찮아 보인다고 딱 뽑아놓은 것도 플러스야. 야, 참. 시장 마이너스입니다. 초이스 능력 있다 이거죠. 그죠? 초이스를 잘한다 이겁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0.3입니다. 3호. 그런데 이거 괜찮아 보일 거라고 두개딱 뽑아놓은 게, 그죠? 시작하고 난 다음에 뽑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방송할 때 괜찮다고 했던 종목들 아닙니까? 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 잠깐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경영이 조금 빠지고 있네요. 남북 경협이 오늘 좀 시원찮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좀더 지켜볼랍니다. 여기 정도 안 무너지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중공업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기아차 여기를 안 깨야 좋습니다. 여기 안 깨야 좋거든요. 시장 안 좋은 거에 비해서 괜찮고요.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안 좋다 그랬어요. 음봉으로 크게 밀리기 때문에 밑에 처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기관 외국인 안 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 개인 용감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주고 있어요. 지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안심 푹놀 상황은 아닙니다. 시장이 완전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환율이 조정 좀 받다가 위로 자꾸 좀 반등 나오고 있는데 별로입니다. 환율이 반등 나오고 있어요. 미국 선물, 아까하고 비슷한 상황. 일단 플러스권. 자, 중국이 나중에 10시 반에 개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출발하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현대모비스, 최초로 중간 배당 실시하겠다. 그게 호재로 작용하는 겁니까? 일단 상승하고 있어요. 자동차, 괜찮을 거다 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들 괜찮고요. 자동차 메이커들 괜찮고요. 자동차 부품 상단에 있는 애들 괜찮고 수소차가 강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건 일진다이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모양은 별로예요. 모양은 아직 별론데, 이제 좀 꿈틀꿈틀하고 있죠. 종목들을 매일매일 다 돌려보기 때문에, 그죠? 적어도 몇백 종목 이상은 매일 돌려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다 머릿속에 깨고 있습니다. 어디가 강세 업종이고, 어디가 추세가 어떻고 다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수소차 뭐, 현재 추세가 별로 난, 괜찮아 보이는 추세는 아직 아니에요. 이제 탈피, 바닥권에서 탈피하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5G하고 이런 거 보실래요? 아까 봤습니다만, 위에 꼭대기에요, 꼭대기. 초짐이 컬라요. 그죠?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무리하게 위에 지금 들어갔다 이러면, 아니, 골치 아파요, 빠지면. 추세가 아직 안 무너졌는데, 지금 살 때는 아니다, 이거죠? 그죠? 지금 살 때는 아니다, 이겁니다.
시리님, 경룡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애매한 위치입니다. 일단 관망해야 돼요, 관망. 앞전에 다 청산. 시장도 별로고, 현재 남북 경협이 조금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약간 관망해야 됩니다. 자, 시리님, 딱 보고 있다가 LG전자 여기 81,000원권 정도로 쭉 눌려주면 1차 매수 가능합니다. 여기 딱 보고 있다가 81,000원 정도 딱 노리고 있어야 돼. 여기 인근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는 위치예요. 더 가면 이제 위로 빡빡 치고 가긴 갈 텐데, 밑으로 쳐져 버리면 밑으로 좀 조정받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1차 매수했다가 쳐져 버리면 8만 원권 깨고 내려오면, 자, 여기 20일이 올라올 테니까 여기 정도에서 2차 매수하고 나중에 추가 상승하는 부분 노리면 뭐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지켜봅니다. 지금 말이 어떤 뉘앙스입니까? 강하게 뭐 사자 이야기 잘안 하죠. 왜? 이제 이번 봉에서 양봉으로 상승 전환해서 그렇지, 기관의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별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시장 판단이 우선이라서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기관의 자꾸 패대기 치고 있는데 강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나중에 막 돌아서고 외국인 슬슬 들어오는 거 보이고 이러면 사라 소리가 나오지, 지금 현재는 아직 사라고 소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 잘 가네요. 참. 어제 오래간만에 좀푹 잤는데 오히려 몸이 더안 좋아요. 많이 자니까 그래서 그랬나? 그치, 진짜 오래간만에 푹 잤거든요. 자, 기아차도 추가 상승하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자, 경롱도 추가로 안 밀리고 땡겨 올리려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호텔신라는 그만 합니다. 셀트리온 청산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 별로입니다, 오늘. 가는 종목 몇개 있긴 한데. 에드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에드님이 단타 치고 싶으면, LG전자 뭐 81,200원 이럴 때 단타 노려도 됩니다. 이런 거다 단타 포인트예요. 단타 포인트. 갔다가 눌려주면 들어간다. 이게 단타 포인트예요. 이것도 갔다가 눌려주면 들어간다. 이게 다 단타 포인트예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늘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수소차 강세 보이고 있고요. 조선주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면세점 개통으로 강세, 비교적 강세, 뭐 크게 강세는 아닙니다. 보이고 있고, 치과 기기, 오스템 임플란트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반등세 놓으니까 5G하고 휴대폰 부품이 재빠르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고점 보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엔 부담스러운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 선물 플러스권 진행 중이고요. 나중에 중국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환율도 조정 좀 받다가 위쪽으로 자꾸 상승하려는 조짐 보이고 있으니까 크게 안심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도 긴장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던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지금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좀 봐주시고요. 주식 상처 탈출 핵심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